말씀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채편의 손이에요. 네. 채편이 이렇게 거의, 그러니까 팔꿈치가 뭐 완전히 이렇게 쫙 힘줘서 펴지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약간 편안하게 펴 있는 상태에서 팔이 전체로 이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예. 기본적인 방법은 그거예요. 자, 느리게 갈 때는 거의 이렇게 가겠죠. 물론. 근데, 뭐, 자꾸 이게 빨라질수록 자꾸 이제 힘이 들어가면 자꾸 이렇게 손이 이렇게 안쪽에 휘어지는 거. 예. 그러면 체가 이렇게 눈물을 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체는 이렇게 서 있어야 돼요. 약간 뭐 90도보다 조금 넓은 정도. 그렇죠. 이렇게 돼서 체가 이렇게 서서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팔이 힘을 빼세요. 빼시면 편안하게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드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드셔야 그 열체로 그 이 구현할 수 있는 소리가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딱이 있고 따가 있는데, 예를 들면 딱은 붙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막 있죠. 막혀 있죠. 그 다음에 따는 약간 그 짧게 울린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다가 있으면 다는 여기 이제 기나 다는 요 머리로 요거예요. 요것도 이제 뛰는 게 있고 그냥 막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그걸 전체 구현하기에는 힘드시니까 그냥 딱딱 똑같이 다까지 제가 다 그냥 하나로 하세요 라고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 불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채편으로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습니다. 나중에 좀 조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보신 때 기억하실 거는 팔꿈치를 좀 펴야 된다는 거, 그것까지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장단이 빠르다 보면 이제 고개를 하게 되는데, 그거는 자연스럽게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몸, 그러니까 보통 장단을 호흡과 더불어 몸으로 자꾸 이제 타고 가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걸 처음에 이제 호흡을 내쉬세요, 들이쉬세요, 뭐 이거 이제 다 하면은 이제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그냥 하다 보면 자기 호흡에 터득이 돼요. 근데 거기에서 약간 좀 뭔가 업바우로 간다던가 이런 거를 교정을 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자 내쉬면서 치시고 들이쉬면서 들어올리고 이런 거 안 한다니까 그냥 보시고 하시고, 뭐 굳이 헤드뱅잉을 빨리 되면은 하지 말래도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굳이 뭐 헤드뱅잉을 배우겠다 안 하셔도 돼요. 일부러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하다 보면 목 아파요. 진짜. 그러니까 편안하게 장단과 같이 이렇게 이제 장단 앉아서 하는 뭐 춤 정도나 생각하시면 되지. 이걸 정말 뭐 이렇게 막 그 헤비메탈의 헤드뱅잉으로 생각하시면 목 디스크가 걸려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미리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머님. 자. 그러면 일단 좀 손을 엄청 이쁘다. 손을 풀기 위해서 재즈 댄서 하는 사람 같아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휘몰이 1, 2, 3, 4, 5, 6, 7을 쭉 나가고 한 장단 나가고, 그러니까 네 번씩 쭉 나가고 별달거리로 몸 딱 팔을 푸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약간 느리게 갈게요. 덩덩 쿵다쿵. 하나, 둘, 셋. 자, 책 덮으시고요. 책은 덮으시기 바랍니다. 그럴까요? 예. 거기다 덮고 이렇게 보시다가. 준비! 하나, 둘, 셋, 넷!
그 공연에서 했던 것 중에 있는 게 다 여기 있습니다. 저기 지난 거에서 했던 거 여기에 이제 뒤에 조금 앞뒤로 뭔가를 붙였는데 주장단은 주선율은 이제 휘머리와 배달거리가 있었습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도입부를 한번 휙. 도입부? 시간이 좀 그러니까 일단 배운 거 하죠. 저기 배울 거부터 배운 거 지난 시간에 복습했던 거. 요거 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시작. 밀고 밀고 반대로 반대로 그렇죠. 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지면이랑 수평으로 이렇게 그 무슨 바퀴에 손잡이 돌리듯 하셔도 됩니다. 이게 너무 수평에 너무 저기 강박관념을 안 가지셔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그러겠나 뭐 가르치시는 분마다 배우는 분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뭐 하여튼 이걸 꼭 굳이 이렇게 딱 수평과 수직을 그려야 되냐 안 그러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돌리시면 돼요. 네. 대신에 이제 요거를 딱 손에 붙여서 넘어 이게 도망가지 않게 떨어지지 않게만 이렇게 잘 해보겠습니다. 다시 그렇죠. 이제 반대로 감아야 돼요. 휙 날아가듯이 이렇게 휙 가셔야 됩니다. 다시요. 그러니까 기와집의 추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벗어놓거나 다시 시작. 쿵쿵쿵 반대로 쿵쿵쿵쿵. 그렇죠. 다시요. 시작. 잘하셨는데 한 가지만 좀 더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밀 때 너무 씩씩하게 밀지 마시라. 부드럽게 하세요. 싸우고 나시로 그것만 좀 힘만 빼시면 되겠습니다. 편하게 그렇죠. 딱만 나중에 좀 조심하시면 돼요. 예. 잘하셨어요. 이해가 그 자리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반대로. 그렇죠. 아이고 예, 잘하셨어요. 담비님 시작. 그렇죠. 한 번만 더
한번 치자. 선배님 보시면은 요 손목을 잘 이렇게 부드럽게 하죠. 하시는 그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손목에 힘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거의 팔로 이렇게 하시면 좀 그렇죠. 그러니까 부드럽게 팔을 부드럽게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시는 걸 잘. 그러니까 자꾸 하시다 보면 이게 이제 자기 길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한 번에서 다 끝나는 게 아니니까. 네. 예수님 시작. 쉬고. 뒤에 이제 궁궁궁궁해서 조금 고기가 조금 느렸어요. 이거 왔다 갔다 하시는데 힘들어서. 그 다음에 궁따궁을 잘 붙이셔야 돼요. 그렇죠. 나중에 잡으면 이게 이상하게 구속이라. 네. 한 번만 더 해보시겠어요? 천천히 덩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 그렇죠.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잘했어요. 그거를 길을 잘 내서 속도만 빨리 하시면 돼. 한번에서 정지. 스테이치. 잘했어요. 이만 떨어서 시작. 우리 좀 앞으로 밀고 앞으로 밀고. 한 번 더. 반대로. 그렇죠. 네. 근데 궁따궁에서 지금 미리 이제 딱을 너무 오래 기다리셨어요. 네. 마찬가지로 제인 선생님 이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빨리 붙이셔야 돼요. 한 번만 더 해보실까요? 시작. 궁궁궁궁궁궁궁궁. 너무 지금 궁궁궁. 거기. 다시 한번. 시작. 이거만. 시작. 아니요. 그렇지. 조금 더 빨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 안 하셨어요. 근데 해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시작. 쿵쿵. 아니요, 이렇게 돌려보세요. 이렇게 돌리고 앞으로 밀어서 돌리고 이제 반대로 자기 몸 쪽을 향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몸하고 여기 좀 같이 요 끝으로 돌린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돌리고. 그렇죠. 그다음에 반대. 그렇죠. 그 다음에 그렇죠.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성과선생님도 같이 해보실까요? 자, 준비 시작. 쿵쿵쿵쿵. 반대로 쿵쿵쿵쿵쿵쿵쿵. 한 번만 더. 시작. 처음에는 앞으로 위에서 이렇게 떨어져야 돼. 예, 다시 시작. 쿵쿵 계속 떨어지고 감고 감고 쿵쿵쿵. 박근 정확하시네. 요건 뭐 안 하셔도 돼. 그냥 그러니까 박만 맞추셔도 돼. 예. 그러면 서브님 그럴까요? 시작. 쿵쿵쿵쿵쿵쿵쿵쿵쿵. 시작. 쿵쿵쿵쿵쿵쿵쿵쿵쿵. 그렇죠. 다음에 그다음 거 입술부터 할게요. 덩덩덩덩쿵. 시작. 덩덩덩쿵. 뒤에 거 똑같습니다. 쿵쿵쿵따쿵. 쿵쿵쿵따쿵. 그렇죠. 이어서 해볼게요. 간단하니까. 덩덩덩쿵 쿵쿵쿵따쿵. 여기 한 세트입니다. 시작. 덩덩덩쿵쿵쿵쿵따쿵. 한 번 더. 시작. 덩덩덩쿵쿵.
해봐야 되겠어. 정원님 시작! 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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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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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꿍. 숨 좀 쉬시고 하세요. 됐어요. 아까 덩, 쿵, 쿵, 쿵 걸 하셔가지고. 다시 한 번, 세 번만 연달아 해보고, 예, 탑, 탑, 아, 이렇게 한 번 때 두드려 보겠습니다. 다시 세 번만 시작! 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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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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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꿍. 한 번 더 시작! 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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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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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꿍. 마지막 시작! 그러면 덩덩덩은 연달아 세 번을 치시면 돼요. 덩덩덩 쿵. 그다음에 네, 선생님 따라서 좀 다른데 보세요. 제가 두 가지 해볼게요. 1번 1번으로 하세요. 그럼 해보겠습니다. 자, 그거는 아까랑 똑같죠? 똥, 똥이랑 똑같습니다. 그, 요, 여기 들어오는 거는. 그러니까,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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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 그렇죠. 아니,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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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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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 요거 한 장. 시작. 천천히 시작. 시작! 덩쿵쿵쿵부터 시작!
어떤 것 같아요? 시작. 그렇죠. 지난 시간에 한 거하고 이번에 한 거 마칩니다. 천천히 갈게요. 덩, 쿵, 쿵, 요 빨리 시작. 덩, 쿵, 쿵, 쿵. 안쪽으로 휘. 덩, 덩,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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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사부님. 써야 되지만 이제 중요한 게 발림 2와 발림 3이 넘어갈 때 그 간격이 이렇게 멈칫 걸으시면 안 돼. 거기서 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바로 덩덩 들어가야지. 뭐 한 박자 혹 여기서 잘못했다가는 늘어져요. 그것만 피하시면 됩니다. 자, 발림 4는 더 쉽습니다. 아까는 3이 덩덩덩쿵이었죠. 발림 4는 덩쿵 쿵쿵쿵따쿵입니다. 그러니까 덩쿵쿵. 그러니까 넷에서 둘로 확 주는 것 뿐이에요. 덩덩덩쿵 덩덩쿵따쿵 해라. 덩쿵쿵쿵쿵. 이거만 하시면 돼요. 자, 그건 다음 주에 하시면 돼요. 4랑 같이 하겠습니다. 5랑 같이 할게요. 자, 오늘 배운 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덩,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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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쿵. 또 오늘 배운 거, 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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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쿵, 쿵. 한 세 번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덩, 쿵, 천천히! 한쪽으로 휘!
마치겠습니다. 봉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봉도 참 멋있네요. 봉도 멋있어. 멋있죠. 다 자니까 멋있어요.